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새롭게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0.01% 상승, 나스닥 0.20% 상승, 반도체 지수는 0.60% 하락, 독일 닥스 지수는요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에 1차 무역 합의 서명을 했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의견들이 조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휴전의 성격이 좀 강한 것 아니냐, 앞으로도 2차 서명을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니 뭐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다, 이런 뉘앙스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해외시장 약간 주춤하곤 있습니다만 추세상 보시면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목 조정받는 정도, 눌림목도 아니에요. 그냥 수돕했습니다. 아래 윗꼬리 달고, 그죠? 그리고 독일도 신고가 꼭 갔다가 그냥 밀리는 상황이니까 그냥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해종합지수도 여기 보시면 240일 깨지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요. 상당히 우려했는데요. 위쪽으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니 다행이다,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아권 금요일 날 상당히 강세 보였죠. 니케이도 그렇고요. 홍콩 2%대 상승, 가권도 상승 마감 한 그런 금요일이었죠. 희망 반가. 자, 환율이 조금 상승하던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그렇고요, 약달러 기조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전하자면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7분 동안 로켓 엔진 연소하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 남포조선소에서 수중 미사일 발사대 활동 재개한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까? 미국의 비건이 한국 방한을 해서 어떤 논의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람코가 상장을 끝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이 과연 나올 것인가? 크게 이탈이 없을 거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한 이슈들. 그리고 영국에서 보수당이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블랙시트에 대한 우려 조금 잦아들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표결이 하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이슈들 좀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한 전기전자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캔 여기 위로 가있을 거다고 말씀드렸고, SK 하이닉스가 전고점도 돌파해버리는 강한 상승세, 5.4% 상승했죠.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오늘은 야간 선물 옵션 시장도 조금 주춤했습니다. 0.24% 하락했거든요. 자, 뭐 그 부분은 크게 뭐 문제 될 건 아닙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양상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기 전에 이거 펴졌네요. 펴졌으면 뭐 말씀드리죠. 저번 달 한 달간의 거래 내역 17,753달러. 닥터K 야간에 하는 크루드 오일 매매는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다. 수익의 곡선이 우상향 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최대 수익이 이렇게 나섰어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반등하네요. 다행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도 여기서 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자, SDI가 2차전지 쪽에서
성장성에 조금 음원 보호를 나타냅니까? 조금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 청산하고 더 강세 보이는 네이버로 일단 교체 매매했다. 닥터케이가 추천하고 포트폴리오 운용 상황은 그렇게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카카오 뭐 문제 없고요. JYP 문제 없습니다. 호텔신라 양호한 흐름입니다. 신세계가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강세로 가니까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금 추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많이 배제를 한 상황이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빨리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17만원권 무너지면 곤란했는데 그래도 돌파 시도는 나왔습니다. 돌파 5일선 돌파했지만 위에 이평선들 저항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저항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18만원의 저항까지도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해야 되고 저는 당분간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고 뚫어도 19만원대 20만원대 계속 저항이 있는데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는 18만원 중후반 정도는 가야 관심을 좀 가지겠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단에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일과 전전일 우리나라 1조 넘게 매수세 들어오는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이 도합 한 2조 가까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오는 좀 시원찮은 모습을 보입니다. 자, 휘젤은 그에 비하면 상승 추세 전환하려던 부분에서 실패하고 밀렸으나 재빠르게 반등 시도 넣으니까 휘젤은 여기 박스권 정도는 이루지 않을까. 36만원과 40만원 사이에 박스권 정도는 이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 탄탄하게 좀 잘 받쳐놓는다면 휴젤은 다시 좀 안정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HLB는 추세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한다면 닥터케이가 제시했던 9만원의 목표치 그리고 더 세게 빠진다면 8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헬릭스미스 지지부진하고 밑으로 추가 처지고 있으니까 별로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메지온도 강하게 상승 이후에 크게 밀렸으니까 추세 별로 좋지 않다. HLB 생명과 마찬가지고요.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들은 ABL 바이오는 여기를 이제 돌파해내면 하락 추세 전환 하는 부분이니까 좀 관심 가질 필요 있고 G트리비 NT와 같은 종목들은 괜찮다. 근데 추가로 따라가기는 좀 부담돼요. 보령제약 한올바이오 정도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약간 조정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예상을 뒤엎고 또 강세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받을 것인지 그 부분 잘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카톡 소리가 까똑까똑 나네요. 자, 하이닉스 한 1% 미만으로 조정권이네요. 삼성전자도 0.6 정도 조정. 자, 조정 받을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지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팔았다가 너무 고점이면 다시 사는 게 좀 부담돼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조정은 감안하고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잔파도 피해가면서 그냥 들고 갑니다. 셀트리온 보합권, GIP 양호, SDI 양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주춤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가 순환매 형식으로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장 초반에 약보합 정도 움직임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쉬어가고 삼성전기 관심 있어요. 눌려줘야 관심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는. 자, MLCC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 발생하면서 삼성전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관심 있다 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좀 눌려준다면 관심권 에서 관심 가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07% 하락, 코스닥 0.12% 상승. 자,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조금 소폭 매도세 나오고 있고 기관은 코스피에서 59억 매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 보이지 않고 크게 약세 보이는 섹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 경협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고요. 미사일 막 쏴야 되니까 그죠? 바이오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IT 전기전자 소폭 그냥 쉬어가는 흐름. 건설주 조금 약세 출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요일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크게 올라갈 거 기대도 안 한다. 아래 좀 빠지더라도 끌어당기고 올라가더라도 약간 밀리는 아래 윗꼬리 정도만 달아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으면 돼요. 큰 폭으로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양호해요. 또 큰 폭으로 빠질 이유도 잘 없습니다. 악재라는 악재 다 두드려 맞았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돌아서려고 외국인 자금이 슬슬 들어오는 상황인데 심하게 빠지기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라고 점칠게요. 점친다니까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웃기네. 애용 반가 반가. 자, 하이닉스 플러스권 전환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안 던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냥 조금 더 잘하겠다고 던지고 난 다음에 붕 올라가서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약간 주춤할 때 이때 따라가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 다른 분들은 못 쫓아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만,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는 거, 이거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러고 싶은 마음 많이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요. 희망, 형이 들고 가자 그랬잖아. 그지? 안 까졌다잉. 참. 자, 코스피도 강보합권으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0.02% 상승. 코스닥도 0.23% 상승입니다. 자, 환율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 약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기간적으로, 아니, 다시 해야 되겠다. 한 1170원, 그리고 1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 조금 더 레인지를 늘린다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 밑으로 고시한 걸 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 선물 양호한 상황이고. 자, 셀트리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자, 포트폴리오 약보합권에서 플러스권 전환하려고 다 반등 시도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바이오 강세 진행 중이고, 5G도 비교적 강세,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강세, 주춤거리고 있던 남북 경협도 강세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부장도 비교적 강세.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합권, 코스피 업종 대표주 군에서는 건설주가 비교적 약세. 통신주 쪽이 오늘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강세라 해도 뭐 그냥 그만한 정도예요. 시장은 크게 두각 나타내는 쪽 잘 보이지 않고 크게 약세 보이는 쪽 보이지 않는다. 자, 코스닥 쪽에 바이오와 5G 기존에 강세 보이던 휴대폰 부품 소부장 쪽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는 여기 꼭대기까지 날아가 있어요. 전고점. 이걸 한 번 더 치고 가기에는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였는데 큰 흐름에서는 코스피가 훨씬 좋아요. 큰 흐름에서는 완전히 우상향 다 전환했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여기 많이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저항권이. 자, 기관이 힘을 내네요. 137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이 1조 한 800억 정도 매수세 들어왔고요. 기관도 한 3-4거래일 동안에 1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3일 연속으로 강세 보이고 있었고 선물도 외국인이 보시죠. 23,000계약. 여기 인근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선물로 상승 방향 베팅하니까 지수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퍼펙트. 자, 시장 상황 비교적 소강 상태니까 크게 뭐 현재 언급할 거 없습니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그냥 지켜봅니다. 자, 컴퓨터 좀 세팅 새 컴퓨터로 바꾸고요. 다른 컴퓨터 바꾸고 방송 진행 중인데 청취하기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소리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1번. 아니야. 뭐 좀 작고 잡음이라든지 이런 거 좀 들린다. 2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좀 해 줘야 제가 참고 많이 됩니다. 시장 포트폴리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JYP 정도 약보합이고 나머지 거의 프로스 직전 정도 상황. 혜영이가 잘 들린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아,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이건 보십시오.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무슨 개별주처럼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최근 들어서 가장 퍼펙트한 매수 앤드 홀딩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하이닉스는 9만원 본다 그랬습니다. 88,500원까지 왔어요. 자, 삼성전자는 사고팔고를 했습니다만 여기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나만의 펀드,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그랬어요. 위에 있습니다. 그죠?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하이닉스도 그죠? 던지지 않는다.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뭐 소폭 마이너스입니다만 별 문제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많이 사들어오니까요. SDI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반등점 나오고 있는 상황.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호텔신라 양호 기관 외국인 3거래일 동안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오늘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바닥 탈피 시도 나오는 종목들 보여요. 그러한 종목들 비교적 저가 메리트를 동반해서 매수세 좀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네이버는 외국인 매도세 약간 잡히고 있고 뭐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카카오도 마찬가지. 자, 하락 추세 전환하고 이제 상승 전환하려는 모습 보인다는 ABL 바이오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죠. 그에 비하면 HLB 생명과학 아직까지 부실해요. 부실하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흐름이 별로예요 아직까지.
자, 하이닉스가 1%대 추가 상승. 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본다 그랬거든요. 그죠? 삼성전자 보합입니다, 일단. 자, 네이버,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도 키 맞추기 양상. 아, 그 말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순환매 식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제가 의견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강한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니까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51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는 61억 매도인데, 기관이 295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이 43억 정도 매도. 자, 선물을 외국인이 12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놓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세도 140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50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세까지도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힘든 장에서도 안정성 있게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고 장중 내내 풀타임으로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직장인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기가 용이하고 안정성 있는 투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매도 시그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 이유 내지는 기법 그리고 시장 판단 능력까지 같이 배양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있으니까요. 검증 한번 해보시고요.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면요. 다음 카페 링크 걸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닥터K 개인 카톡 있거든요. 궁금하신 점은 문의도 가능하고요.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올려주실 분은 올려주십시오. 자, 지금 모니터하는 제 탭과 이 핸드폰에서 보면 버퍼링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시청하는데 별 무리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버퍼링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신경 되게 써요. 자, 하이닉스 1.5659% 상승. 야, 진짜 퍼펙트. 9만원 간다 했는데 코앞에 왔습니다. 89,300원 왔습니다.
자, 뭐 살만한 거 없나 생각하신 분은요, 카카오, 그죠? 네이버 가능해요. 카카오 네이버. 자, 카카오, 네이버 없는 분들 매수 가능해요. 별로 간 거 없죠? 먼저 갔거든요. 먼저 갔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측해요. 적어놓을게요. 저는 여러분께 추천했습니다. 카카오 15만 500원, 그리고 네이버 17만 5천원. 자, 네이버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그죠? 카카오도 15만원권에서 매수 의견 전일도 드렸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하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자, 최근에 뭐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그냥 쭉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께 뭐 매수매도 사인을 많이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업종 대표주들 주 군중에 IT 전기전자가 가장 먼저 빨갛게 돌아섰습니다. 자, IT 전기전자가 추도주라 그랬거든요. 같이 한번 업종별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IT 전기전자가 아까 약세에서 강세로 가장 먼저 들어섰어요. 그죠?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 쪽이 지금 현재 약간 약세 전환. 자, 통신주 쪽이 그만. 자, 나머지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 없어요. 철강주 관심 없다 그랬습니다. 철강주 별로입니다. 바이오주 좀 시원찮다 했습니다. 지금 버럭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별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에 비하면 여기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 그리고 추가 관심 종목군으로 뽑아놓은 종목들 벌겄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조금 전에 제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벌써 장 개장하기 전에 올려놓은 건데, 자, 이렇게 관심 종목군이나 추가 종목군들을 한번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어떠한 맥락으로 뽑아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상향하는 종목과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 있어하는 섹터,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는 종목군 중에서 뽑아낸 겁니다. 다 돌려보거든요. 돌려보고 그 중에서 뽑아내니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겁니다. 자, 화장품 관련 조금 주춤하고 있고, 남북 경협 약간 뭐 강세 보이나,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패스합니다. 결국은 예측한 대로 미중 간에 딜도 나왔던 것처럼
아마 북미 간에도 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너무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별로 접근하고 싶지 않아요, 현재는. 자, 그럼 어디로 접근해야 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드라는 IT 전기전자가 주도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제법 많이 올라온 종목들 말고요. 많이 올라온 종목은 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키 맞추기 양상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게 눈에 포착되고 있고요. 5G도 이제 선조정을 먼저 좀 받았는데, 과연 이제 다른 종목군들 많이 오른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5G도 키 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좀 들어올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도체 소부장 그 정도 관심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데, 조선주가 추세 상승 추세 전환 성공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호텔신라와 같이 큰 범주의 내수주, 면세점 관련 이런 내수주들이 돌아서는지 여부. 음식료 쪽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온 정도만 괜찮아 보이고 나머지 비교적 약세. 최근에는 금융주들이, 은행주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 앤드 새로운 구조조정 통해서 새롭게 또 수익성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또 배당 고배당 성향이 있으니까요. 최근에 조금 강세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관심 가지시면 좋겠어요. 바이오는 관심 가지자 소리 안 하죠. 바이오는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 버퍼링이 왜 이렇게 생기죠? 완전 역대급인데? 참. 자, 혜영아, 버퍼링 많이 생겨? 아니면 괜찮아? 버퍼링 되게 생겨나, 나 지금 보는 거는. 여러분들,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퍼링 좀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방송 시청하는데 별로 무리 없습니까? 좀 버퍼링 되게 많이 생겨요, 제가 모니터하고 있는 걸 보면. 자,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윗골이 좀 타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 일단 양호하고요. 괜찮다.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좀 예민해가지고요.
자, 우리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전혀 개의치 말고 소리가 이상한다 하다든지 아니면 방송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한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줘요. 그래야 제가 도움 됩니다. 자, 하나만 팁을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다 우상향이에요. 가지고 있는 종목 요거 삼성 SDI 하나가 여기 들어갔다가 무너져서 그렇지. 그죠? 호텔신라는 신세계처럼 갈수 있다 싶어서 들어가서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다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어. 그죠? 그것이 하나의 핵심입니다. 우상향하고 있고 저항을 머리 위에 두지 않고 지지권을 밑에 받쳐놓은 이러한 종목들이 잘 간다 이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왜 간단하냐?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지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군가가 사서 그 가격대가 오면 또 추가 매수 나 이런 대기 매수세가 비교적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안 밀리면 더 좋긴 한데 여기 인근부터 벌써 사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겁니다. 누구? 기관, 외국인, 그죠? 여기 이렇게 기관의 외국인들이 한두 달 보유하려고 사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작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턴하면서 시장이 지금 D램 값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빠르면 4사분기, 늦어도 내년 1사분기에 D램의 업황이 호전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슬슬슬슬슬 사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수 단가들이 한이 정도 된다 치면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여기 폭 정도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 폭 생각하면 여기 인근이 매수 단가 인근 정도밖에 안될 텐데 기간에 그죠? 희망이 들었을 거야. 그러면 뭐하러 덜불어 12월 말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자신들의 성적표 넣는 그죠? 윈도 드레싱 1년에 성적표 넣는 상황인데 12월에 이 밑으로 꼬꾸라지게 하겠느냐? 그죠? 여기 위에 가 있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한 이유도 다 지지장 이런 부분들 수급 상황들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틀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상향하는 거 아십시오. 우상향하는 거. 우상향하는 종목들은요. 한번 기회를 줘요. 뭐 어떻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 접근할 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지지했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 치면 밑에 이평선들 지지가 있거든요. 그 이평선이란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이건 아주 그냥 사전적인 의미고요. 여기 이렇게 사 들어왔던 매수세가 여기 받치려 하는 지지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만약 처지죠?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겁니다. 분할로. 그죠? 지지권마다 분할 매수하면 된다니까요. 우상향 아닙니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이런 상태에서는 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올라가요. 그죠? 근데 비교적 여러분들은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싸 보인다 해서 자꾸 접근하잖아요. 뭐 어떤 거? 개별적인 억하심정 없어? 이런 거싸 보인다고 이런 거 자꾸 접근하잖아요. 그죠? 와, 여기서 뭐 바닥 다졌어. 올라가면 대박 올라갈 거야. 아, 못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점한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신다니까? 다 잊어버렸어. 다시 밀리잖아. 신라젠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죠? 별로라고. 이뭐 터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오르기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밀려요. 결국. 그죠? 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의 상황처럼 지지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저항?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저항이에요. 올라오면 대기 매도세가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든 겁니다.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이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상향 하셔야 돼요. 우상향. 자, 다른 분들 다 괜찮다 하시니까.
아시겠죠? 자, 주식 투자의 대전제,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우상향. 그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닥터K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위, 우상향하는 종목 접근하시라 합니다. 그죠?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여기입니다. 여기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여기도 되죠. 그죠? 여기 사업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왔다면 눌림목 주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그때 이평선 20일 인근한 지역에서 사서 목표치만큼 끌고 가라. 끌고 가려 했는데 여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권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잘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한 종목 안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니까 일단 패스했다가, 다만 중장기로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그랬고, 하이닉스로 갈아탑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 우상향 이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거의 보고 있었어요. 왜?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눌려주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여기서 계속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상향이 안 무너졌어요. 이것이 대전제예요. 아무리 1등 2등이라 하더라도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접근하면 곤란한 구간이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들이에요. 중장기라도 이런 종목들, 이러한 이평선 지지권에서 중장기 매수 들어가면 가능한 것인데, 꼭대기 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락 구간에는 하락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5만 500원에 팔아먹었거든요. 다시 사 들어가서 여기서.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치중하고 있다가 다시 중장기 여기서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판단. 그죠?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냥. 그리고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어내요. 단기간에 몇 프로입니까? 5만 400원인데 지금 5만 4500원 아닙니까? 4000원 올랐어. 4000원 58이 40 4, 8% 올랐습니다. 8%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10%인 건 가고 있습니다. 8만 1000원 뭐 이렇거든요. 9만원 가면 10%입니다. 10% 대형 우량주, 그죠? 본인들 직장에서 할 일 하시면서 적당하니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인데, 파다닥 거리는 거 저한테 무료 추천주 주겠다 해서 날라오는 데 있거든요.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예요 그죠? 거래도 되지도 않는 거, 자기들이 사서 올리고 자기들이 팔아서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빈천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전들 손절이 없었겠습니까만, 손절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받쳐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시장 받쳐주면 곱하기 몇 배로 날라댕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봐왔던 분 계실 테고, 우리 로즈님이 정인 아닙니까? 카카오 15% 먹고, 청산행거 네이버 사세요 하니까 사자마자 10% 넘게 먹었잖아. 그죠? 14% 갔습니다만. 조금만 시장 받쳐줘봐. 손가락 빨고 있는지. 지금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투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진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개별주들은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기 힘들어요. 초특급 단타권 아니면 힘듭니다. 우리 필승님 잘 계신가 모르겠는데 항상 건강하세요. 방송 들으시면 이런 거 하라고 추천하는데 이거 뭐 괜찮아 보입니까? 빈츠님 그리고 로즈님, 저 위에서 팔아라 그랬습니다. 위에서 다 팔아라 그랬어요.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올라가고 할 때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진짜 맹세코. 좀 올라가고 할 때 팔아먹고 잘 빠져나왔잖아. 이거 봐봐. 5천원 가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죠? 많은 15,000원 간다 했답니다. 아이고 참. 무슨 근거로? 원위치 그대로 내려왔네. 저한테 올 때 여기였거든요. 여기 때 저한테 왔습니다. 와, 부담되대요. 매수 단가가 여기였거든요.
잘 끊어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역할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아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셀트리온도 36만원대 이럴때 지팔아가 사라 그랬답니다. 그죠? 팔지마라 팔지마라 하다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 이랬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고 책임감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확실하게 사과도 할 땐 하고요, 끝내주고 갈 땐 또 예의야 하면서 광분도 합니다. 그게 뭐 좀 진정한 남자 아니겠습니까? 자, 외국인이 선물 2136계약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40억 20억 소폭 매도, 이거 뭐 매도도 아니고요, 그죠? 5천억씩 사두라는데 숨고르기 하겠다 이겁니다. 시장 그런데 밑으로 확확 흔들면서 숨고르기 하기 싫다 이겁니다. 자, 선물로 2130계약 사들이고요. 이거 현물 그냥 뭐 파는 듯 마는 듯 no problem. 여기 이평선 딱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없어요 현재. 양호. 만약에 10시 반에 중국에서 개장 상황이 조금 좋게 나온다 이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좀 숨고르기 할 양상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게 정석적인 상황인데 최근에 정석이 안 통하거든요. 그죠? 양호. 프로그램 매수세도 25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환율 상황. 환율이 아까 여기 내 빠졌는데. 환율이 다시 좀 처집니다. 별 상관없어요. 좀 환율 많이 올라가면 별로입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체크. 자, 체크. 자, 그게 버퍼링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잘 들려요, 지금. 자, 본의 아니게, 방송 상태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컴퓨터도 훨씬 좋은 사양으로 바꿨고, 한데, 아침에 한 번씩, 이거 뭐, 워낙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침에 조금 회선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 취해볼게요. 뭐, 다른 분도 잘 들리고 한다니까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 쪽에, 오늘 송수신 상태가 조금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양호하고요. 시장은 가는 놈만 가는 주도주가 지금 IT 전기전자 쪽이 확실한 주도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별로 우려할 거 없다. 그냥 쭉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9만 원대 한번 목표치를 가져가고 있으니 그렇게 한번 조치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시장 상황 오늘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만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하니까 문제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좀 돌아서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익이 좀 잘 나고 있어야 같이 조금 이 그래도 좋은 상황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렀던 구독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